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제44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결승 시작합니다. 자, 슈퍼 알랭님의 조합입니다. 빌키 바하무트 오버 존데시 플러스 존 제로. 자, 상대 역시 거의 레이어를 제외하고 비슷한 조합인데 칼루엑스님의 조합입니다. 아스트랄 스프리건 오버 존데시 플러스 존 6. 자, 결승전은 파이프 포인트 매치로 진행됩니다. 자, 일단 드라이버 디스크 1호전에 우회된 상황.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배틀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저도 이 둘이서 존데시 존에 오버를 차고 동해전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상. 아, 길티가 스핀? 저 그냥 이긴 것도 아니고 길티 상당히 여유롭게 이겼어요. 저 동해전 상황에서 아, 길티 이번에는 오버까지, 카운터로 인한 오버까지. 아, 길티 여유있게 3포인트 정도 앞서가 있는 상황. 아스트랄도 뭔가 반전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. 자, 스킨이 은근 빨리 죽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. 아, 길티 스핀 끝났다 이건. 자, 뭐 거의 이쯤 되면 아스트랄이 형세로 역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끝난 시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여기서 뭐 기적적으로 오버 어떻게 해서 하나를 얻어낸다고 해도 따라잡기에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, 진짜. 자, 길티가 마무리 스핀 피니시. 자, 한쪽이 첫 배틀 때 이제 말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말릴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. 자, 길티 바하무트가 44회 토너먼트 최종 승자가 되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결승전까지의 경기가 모두 종료되었고요. 저는 챔피언 챌린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